이번 시리즈는 국가지방행정인프라입니다. 001 첫 에피소드예요. 반자동도청 시청읍면동사무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도청과 시청과 그리고 뭐 시군구청도 있죠.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이런 것들, 광역시청이 되나요? 광역시청 이런 것들을 반자동 형태로 한번 구성을 하자는 거죠. 요거 이번 에피소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전에 공부했던 전자유권의 익스텐션, 전자유권의 익스텐션, 이런 익스텐션들을 앞으로 계속 만들게 될 겁니다. 대략 한 20개 내지 30개 정도의 익스텐션을 만들고 그런 다음에 익스텐션 API를 구성할 거예요. 익스텐션 API가 있어야지 나중에 다른 분들이 쉽게 API 익스텐션 스펠링이 T인가요? 아니면 S인가요? 뭐 둘 중에 하나겠죠. 자, 익스텐션 API가 있으면은 다른 개발자들도 다양한 형태의 익스텐션을 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마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성하는 익스텐션들이 우리 팀 GPT에서 직접적으로 구성하는 것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이번 주에만 하는 것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번 주에만 구성할 게 특허청, 반자동 특허청, 그리고 국세청 익스텐션도 구성하고 그리고 가능하면 경찰청도 좀 해보려고 그래요. 경찰청도 하고 그리고 가능하면 또 검찰청도 하고 그리고 감사원 부분도 있죠. 또 구성할 수가 있고 익스텐션들로 다 구성하는 겁니다. 물류 인프라 이러한 앞에 있는 이런 것들은 정부 조직들이죠. 정부 조직들 익스텐션으로 구성하고 그리고 사회와 산업의 인프라들 중에서 물류 인프라라든가 교육 인프라 그리고 질병관리 인프라 원격진료 인프라도 있고 그리고 우리한테 친숙한 유통과 시장이죠. 시장 인프라 등등 해서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간에 걸쳐서 이것들을 우리 앞으로 구성할 겁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가 하는 게 이렇게 반자동, 도청, 광역시청,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의 익스텐션을 구성해보는 거예요. 이거는 오늘하고 내일하고 이틀간 아마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대략 에피소드가 10번 정도까지 갈 것 같네요. 자, 이번에 구성하는 게 뭔지 그걸 좀 간단하게 먼저 말씀 좀 드리고 코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무엇을 구성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구성하느냐는 건데 첫째,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국가라고 하는 것은 국가조직. 국가조직은 중앙정부가 있고 그리고 지방정부가 있고 대민행정 있죠. 대민행정 업무를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은 이제 의사결정조직과 집행조직 이렇게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의사결정조직은 의회, 뭐 우리 국회라고 알고 있는 국회죠. 국회가 있고 집행조직은 이제 청와대도 있고 그리고 각부 또 청, 처 등등 이런 것들이 집행조직을 구성합니다. 근데 집행조직이 직접적으로 집행한다기보다는 이 집행조직은 통상 지방행정조직을 통해서 이 결정된 의사결정들을 이제 말단까지 국가 전체에 관철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중앙단계 그러니까 집행조직에서 바로 국민 시민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중앙에 뭔가를 거쳐서 시민으로 가죠. 그 중앙에 뭐 거치는 이 부분 이게 지방행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방행정은 보통 이제 건축물 인허가라든가 각종 세금을 낸다거나 뭐 등록이라든가 공과금이라든가 뭐 또 뭐 과태료 부과료라든가 뭐 등등등등을 하는 것이 지방행정이고 지방행정은 크게 광역행정과 그리고 기초행정으로 또 나누죠. 광역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광역시청, 도청이고 기초행정은 시군구청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 바로 시민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마찬가지 또 어떤 대민 창구를 거쳐서 시민에게 전달되죠. 이 대민 창구 역할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민행정이고 그리고 이게 읍면동 사무소 이거 하는 역할이죠. 대민행정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전입신고라든가 뭐 인감이라든가 인감등본, 인감증명서, 뭐 주민등록등본, 초본,
소본, 건강보험가입 증명서, 뭐 보험, 뭐 가족관계 증명서, 각종 서류, 행정 서류의 발급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회복지 관련 업무를 진행합니다.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초생활, 기초수급 대상자의 지정이죠. 기초생활과 그리고 장애인 복지라든가 등등을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국가적인 형태, 국가의 행정조직을 대략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코딩하려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건데, 코딩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이걸 다 코딩하겠다는 겁니다. 이걸 다 코딩하는 간단하게 이걸 다 코딩하는 건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대민 행정부터 해서 하나씩 중요한 것들, 이게 전부 다 할 수는 없어요. 왜 전부 다 할 수는 없냐, 뭐 일단 분량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다행히 우리가 참고할 만한 좋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지금은 과거의 참여정부, 노무현 정부 당시 전자정부 아키텍처라는 걸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이후 정부에서는 사라졌어요. 그 이후 정부에서 이후 소멸했다가 다시 이게 새로운 또 정부가 들어서면서 또 새로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참여정부의 전자정부 아키텍처, 이게 뭐냐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우리가 업무 자동화라고 해야 되나요? 업무 표준화죠. 업무 표준화. 얘는 업무 자동화가 아니라 공공기관의 업무 수행 표준화. 그래서 표준 업무 수행 프로세스를 구성하는 거예요. 표준. 요건 어디서 왔느냐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사실 그 이전에 미국의 연방 Federal Enterprise Architecture. Federal Enterprise Architecture라는 게 있었어요. 이게 미국에서 말하는 각 행정조직의, 그래요. 미국 같은 경우는 특히 어떤 규정에 따라서 일을 처리하는 것이 상당히 그 잘 돼 있는 국가 중에 하나죠. 이번에 코로나 사태에서 완전 개판나고 있긴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런 규정과 규칙, 거기에 따라서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그런 형태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가져와서 참정부에서는 전자정부 아키텍처라는 걸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레벨 1부터 해서 레벨 5까지, 레벨 1부터 5까지 나눴어요. W, 그러니까 공무원 개개인이 수행하는 업무를 레벨 1에서 레벨 5까지 분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 공무원 개개인이 수행하는 것은 레벨 5에 있는 것이고, 이 레벨 5를 분류를 소분류, 중분류, 대분류, 대대분류, 소소분류, 뭐 세세분류 이렇게 나눠서 레벨 5까지 정리를 한 게 있습니다. 이게 지난 한 십몇 년간은 그냥 장롱이라 그래야 되나? 캐비넷 속에 묵혀 있다가 또다시 최근에 질병관리본부를 시작을 해서 공공기관의 표준 업무 수행 프로세스로 다시 한번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수행하는 건 뭐냐니까, 바로 이러한 참여정부의 전자적인부 아키텍처, 이것은 공무원 개개인이 수행해야 될 업무를, 업무의 표준 절차예요. 요걸 코드로 구현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코딩한다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업무 수행의 주체, 수행의 주체를 공무원에서 코드로 전환하는 거죠. 자, 요게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마구 코딩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역사적 배경과 어떤 기반을 이해를 하시고 코드를 보시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재미있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이제 코딩할 것인가? 추상적으로 코딩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데, 대표적인 지방 행정과 중앙 행정 몇 가지를 먼저 우리가 팀주피트죠. 팀주피트가 시범적으로 코딩을 진행을 할 겁니다. 코딩을 진행을 하면은 그걸 참조로 해서 우리나라의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에서 코딩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나머지 부분들, 그러니까 전자정보 아키텍처에 있는 이러한 다양한 업무들 각각을 코드로 한번 표현하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 팀 주피터 인원은 몇 명 되지도 않습니다. 몇 명 되지 않은 사람들이 중앙정부와 지방행정과 대민행정 이 모든 것을 다 코딩을 하기에는 조금 아무래도 인적 자원이 좀 모자라죠. 그래서 대표적인 것들 한 10가지 정도만 뽑아서 코딩을 할 겁니다. 코딩하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코딩을 할 수 있도록 API를 구성하는 것.
그죠? 그래서 API, Extension API로 구성하는 거, 여기 우리 목표예요. 시범을 보이는 거예요. 코딩하는 시범. 첫 번째 주제가 뭐냐니까, 대민 행정에 이로써 소위 말하는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초본, 그리고 등본, 초본, 인감 증명, 그리고 뭐 저 기초생활, 기초수급, 기초수급 대상자의 결정, 그리고 수급 그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수급 금액이라 그러나 금액의 지급 등의 과정을 자동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어떻게 자동화하는지 그 이걸 보자는 겁니다. 자, 그 과정을 자동화하는 것이 이런 과정을 진행할 거예요. 먼저 결혼을 하는 것을 상정을 할게요. 누군가 결혼을 하는 겁니다. 누군가 결혼을 하게 되면은 그것을 혼인신고라죠. 혼인신고도 마찬가지 읍면동사무소나 시군구청에 혼인신고를 둘이 하게 되겠죠. 그런 다음에 이 새로운 가족이 구성이 됩니다. 새로운 가족은 이제 결혼한 신랑이 어떻게 되나요? 신랑이 가장이 되죠. 신랑이 호주라 그러나? 호주 혹은 가장이 되고, 그리고 구성원으로서 신부가 추가되도록 신부를 추가합니다. 지금 기존 방식은 이렇게 돼 있어요. 기존은 이렇게 합니다. 앞으로는 아마 신랑과 신부 중에 누가 호주가 되고 누가 뭐가 될지는 두 사람이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지금은 일단 신랑 남자가 호주가 되는 거 가장이 되도록 그렇게 지난 500년, 1000년의 역사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남녀 차별적인 부분이 있죠. 자, 그래서 신랑이 호주가 되고 가장이 되고 구성으로 신부가 되는 새로운 가족이 구성이 되면은 그러면은 신랑과 신부 각각은 이전의 가족 명단에서 삭제가 되죠. 그래서 이전에 예를 들어서 성춘향의 가족관계 증명서 글자가 너무 작은가요? 이 증명서를 떼게 되면은 호주는 누가 되나요? 호주는 월매가 되고, 그리고 딸 해서 성춘향 있고, 성춘향의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죠. 이게 가족관계 증명서 되고, 성춘향의 주민등록 등본이나 초본을 떼게 되면은 이런 가족이 가족관계가 표현이 되도록 이렇게 있죠, 그죠? 근데 만약에 성춘향이 누군가와 결혼한다. 지금 이몽룡과 결혼하는 경우죠. 이몽룡과 결혼하게 되면은 이몽룡과 성춘향이 새로운 가족을 구성을 하고, 그죠? 그리고 성춘향은 이전에 자신의 어떤 등본에서 이게 삭제가 되는 거죠. 이렇게 뿅 사라집니다. 가슴 아프게도 월매 아줌마 혼자만 남게 되죠, 그죠? 이걸 단독 세대주가 되죠, 이제. 이걸 단독 세대주가 되고. 월매가 나중에 누군가 뭐 신봉사랑 어떻게 서로 좋은 관계가 됐다 그러면 월매와 신봉사 간에 또 새로운 세대를 구성하게 되고 이렇게 되죠. 그죠? 이제 요것을 사람들이 이걸 다 전산 입력을 해 가면서 일을 진행합니다. 현재. 그죠? 요 과정들을 다 전산 입력. 누군가가 혼인 신고를 한다. 그러면은 담당자가 가고 담당자가 전산 입력을 하고 그리고 전산 입력 과정에서 이전 가족 관계에서 삭제하고 이런 것들이 새로운 가족 추가하고 그리고 이전 가족 관계를 수정하고 이런 과정들이 전산을 통해서 혹은 담당자의 수기를 통해서 일이 진행이 됩니다. 그죠? 요 과정들이 되는데 요걸 이제 우리가 코드로 구성할 거예요. 자동한단 말입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신랑과 신부 각각의 이전 가족의 명단을 삭제하고 나중에 자녀가 또 출생하죠. 그죠? 자녀가 출생하게 되면은 뭐 딸이나 아들이 이몽룡과 성춘향 사이에 딸이 태어났다. 그 딸의 이름이 콩지다. 그럼 콩지라고 하는 자녀가 가족 구성원에 추가됩니다. 그죠? 콩지. 그리고 새로운 가족 구성원을 추가하고 이제 여기까지가 기존에 있던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간단한 혼인신고부터 기존의 가족관계를 새로 수정하거나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이 여기까지입니다. 그죠? 이건데 이 과정을 자동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음 지금의 읍면동 사무소에서 제공하지 않는 다른 서비스도 우리가 코드로 구성을 해서 한 단계 더 진보된 형태로
이걸 구성을 하려고 해요. 한 단계 더 진보된 게 뭐냐니까 새로운 엔티티 그룹을 할당하는 겁니다. 새로운 엔티티 그룹은 새로운 가족에 대해 새로운 엔티티 그룹을 할당한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니까 신랑의 재무제표와 신부의 재무제표를 결합해서 결합재무제표를 구성한다는 거죠. 결합재무제표 이건 뭐예요? 가족재무제표. 그죠? 뒤에 있네. 가족재무제표를 생성하고. 그죠? 그리고 새로운 수풀도 할당을 합니다. 새로운 수풀을 뭐냐니까 신랑과 홍길동과 성춘향이 서로 새로운 가족이 되면 이전에 성춘향과 홍길동이 속해 있던 수풀에서 빠져나와서 새로운 가족이 등록되는 새로운 지역의 새로운 수풀이죠. 그러한 새로운 세플로 이동을 해야 되겠죠. 그죠? 새로운 세플로 이동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될 겁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는 거죠. 왜 이렇게 첫 번째 단계 이거 1번 두 번째 2번 그리고 새로운 세플 할당 3번 이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는 기존의 읍면동 사무소나 시군구청에서 제공하기 힘든 다른 서비스들을 구현할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국가가 국내의 모든 가구의 경제 상황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가구가 지난달에 얼마를 벌었고 국가 내 그죠? 국가를 두고 정부라고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국가 내에 있는 모든 가구, 어떤 가구가 지난달에 얼마를 벌었고 얼마나 썼는지 모든 가구에 대한 경제 상황을 파악을 할 수가 있죠. 파악을 할 수가 있고 그에 따라서 사회복지정책, 재정정책 등의 기초자료가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기초수급, 지금 현재 같은 경우 기초수급 자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담당 공무원이죠. 사회복지 공무원이 현장 실사 단계를 거치고 그다음에 의견을 위해 시군구청에 전달하고 시군구청에 사회복지 공무원이 또 있죠. 그럼 시군구청에서 다시 광역으로 전달하고 광역은 다시 담당 주무 부서인 보건복지부, 보건중앙행정이죠. 복지부 어떤 중앙행정 로 또 전 보고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된단 말이에요. 이 과정들을 자동화시킬 수가 있죠. 그죠? 이걸 자동화하는 이 전체의 과정을 우리가 지금부터 코드로 구성을 할 겁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간에 걸쳐서 이걸 코드로 구성합니다. 자, 이러한 자동화를 하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느냐는 거죠. 장점은 모든 과정이 0.1초 이내에 손바닥 위에 진행되는 거죠. 그죠? 스마트폰으로 그냥 다 됩니다. 그리고 재반 민원 서류 발급이 불필요하죠. 뭐 등본이나 초본이라든가 인감증명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지 않죠. 왜냐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죠? 오픈넷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뭐예요? 눈에 보이는 손바닥 위에 있는 스마트폰 화면에 있는 데이터가 참이라고 하는 것을 보증하는 기술적 방안이죠. 그죠? 그러니까 굳이 서류를 발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은 정책 결정과 집행의 자동화. 중앙정부죠. 중앙정부의 정책 결정과 집행 이걸 자체를 또 자동화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니까 지금은 요 과정을 거쳐서 이러한 과정 기초 사회 읍면동 사무소의 사회복지 공무원부터 해서 시군구청 광역 다음에 중앙행정으로 지나가는 이 전달 보고 체계에 따라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리해서 그에 맞춰서 새로운 정책을 결정하는 기초 단계 되는데 그 과정을 다 자동화 시켜 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이걸 우리가 지금 코드로 구성을 할 겁니다. 상당히 재밌을 거예요. 자, 하나씩 해서 에피소드 한 10번에 나눠서 이것뿐만 아니라 몇 가지 주요한 그러니까 읍면동 도청과 광역시청과 시군구청 읍면동 사무소의 대표적인 업무 몇 가지를 실제 자동화하는 코드를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